성년이여, 무엇을 하고 있는가? 쉬고 있어요.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가? 내일은 뭐하지? 오늘은 여기는 어딘가? 인정, 그거 지금 생각돼요. 어? 그건 여긴 누군가? 여기는 어디야? 여기는 이제 여기는 어디야? 여기는 이제 불암산. 그치, 불암산이지. 지금 그래서 심장 굉장히 불안해요. 지금 이렇게 정신이 나가는 거야. 산은 말이죠? 응. 아, 힘들어요. 산은 당연히 힘들지. 그러니까 저번에 영상에서 넣고 싶었던 게 편집자님이 빼셨는데, 권태기 커플이 있잖아요? 응. 서로 산을 와야 돼요. 왜? 서로의 성격을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권태기를 하면서 더 성격을 더 아는 거 아니야? 산이 최고죠, 사실. 그래? 왜냐면 올라갈 때도 힘들고 내려올 때도 힘든데 어. 서로 의지가 되면서 서로의 본 성격을 알 수 있다 이거지. 근데 권택인데 난 진짜 산에 가기 싫어 라고 사람이 말하면 그럼 가지 말아야지. 자, 저기 정상 올라가는 여기 일로 와야 돼. 일로. 어쩌면 눈을 조심하라. 시각장애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혼자 잘 가냐 라는 말이 나올 수 있죠. 하지만 넌 나와 함께 하잖아. 그쵸, 신우형과도 함께 하지만 저는 뭔가 이 모험의 심 먼저 부딪혀보는 거센 바람. 오케이. 높은 파도 그만. 오케이, 이런 음이탈라는 노래는 BGM으로 넣어줄 거기 때문에. 그거 갑자기 그거 생각나네. 김종민 하니까 김종민 그 1박 2일에서 그 팥죽 만들 때 가능한 이 빨간 대추가 나와. 진짜 따라해봐. 가능한 그 가능한에 따라하지 말고. 이 등산이라는 게 정말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스포츠 운동이야. 정말로 체지방 연소에 정말로 좋은 운동이죠. 근데 왜 등산하면 살이 안 빠질까? 나도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있어. 왜 그럴까? 이게 스트레스 쌓여있다는 게 또 막걸리 마셔야 돼서. 그치. 그 먹는 막걸리 도토리무 이상 전신의 꿀팁이었고. 어. 21년도의 목표. 연애. 저희 목표도 연애. 화이팅. 영상 끊을게요. 화이팅! 화이팅! 조태용 화이팅! 화이팅! 그래. 따스한 햇살 창가를 비춰 잠에서 깨어 하루를 시작해 어서 일어나 나를 재촉하는 알람시계 출근할 시간 언제나 그랬듯. 자,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정상에 이렇게 있고 그리고 우리 청년이요 뒷모습만 보이지만 어떠한가? 집에 가고 싶어요. 어? 한라산에 제가 한라산도 올라갔는데요? 막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제가 한라산도 갔다 왔기 때문에. 어? 그 말을 후회하는가? 네. 조태현에게 산은? 산 넘어 산. 산 넘어 산, 그렇지. 네. 그래도 이게 올라오면서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은데 더 쌓이네요. 근데 이제 막상 올라와서 스트레스가 엄청 풀린다? 이게 되게 추억으로 남고. 네. 다 왔어! 여기 정상이야, 정상! 다 왔어! 1km만 가면 돼! 네? 1km만 가면 돼! 1km요? 여기 보면 불암산 정상이 네, 감사합니다. 와, 이 풍경 좋네. 아이, 분이. 조태현 청년의 불암산 등반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해요. 알람 설정까지. 오케이. 조심해서 가. 뒤에 나 있어. 등산 어때요?